기다릴 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생활보조금 SSI라 그러죠. 정부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생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비시민권자, 우리가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가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 오늘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조금 SSI는 누가 받나요? SSI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또는 신체장애이신 분들이 매월 지급받는 그런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하지만 영주권자는 근로크레딧이 40포인트 이상이 되어야지만 하고요. 근로포인트 40은 풀타임으로 10년 이상을 일해야지만 그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나이 들어서 한국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Welfare는 미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고령자, 노인분들과 장애인들에게 지불을 하는 거죠. 주거 및 식생활비를 보조하는 내용인 것만큼 해외에서 만약에 장기체류를 할 경우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꼭 알고 계시고요. 많은 질문들 하신 내용이죠. 자, 수혜 조건들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1996년 8월 22일 당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고 시각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인인 경우, 그리고 1996년 8월 22일 당시에 SSI를 받고 있었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사실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요 근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지향되는 얘기일 수 있고요.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서 영주권자임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총 40 근로 크레딧을 가진 경우, 이 크레딧을 가진 경우는 배우자 및 부모의 근로 크레딧 또한 이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군대에 현역 군인으로 다녀온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죠. 예, 이 중간 이후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있어서의 수혜 조건들, 또 다른 수혜 조건들이 어떤 게 있냐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1996년 8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입국을 하신 경우 대부분이 해당이 되시겠죠. 40 근로 크레딧이 있더라도 처음 5년 동안은 합법적으로 인정된 영주권자로서 SSI의 수혜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됐었는데요. 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996년 이후에 미국에 온 영주권자 중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SSI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전에 1996년도에는 전에는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받지 못하십니다. 자, 일부 시민권자들 7년으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가 아니고요. 일부 시민권자들입니다. 자, 일부 난민들과 그 밖에 다른 시민권자들은 SSI를 최고 7년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특정 비시민 신분이기 때문에 SSI 보조금이 평생 동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7년으로 제한되었다면 7년 기간이 종료될 때 사회보장국에서는 각각 그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편지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내가 7년이 지난 다음에도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신분에 조정이 있으시거나 그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서 다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신청 시 증명서류입니다. 서류를 어떤 증명을 해야 되느냐. SSI를 신청할 때 반드시 비시민권 신분을 증명해야지만 됩니다. 시민권자이신 분들은 관계가 없고요. 자, 비시민권자 신분 증거로서 최근에 공항을 출도착하실 때 받으시는 I-94라는 게 있죠. 예전에는 여권에다가 하얀색 종이로 붙여줬고요. 요즘에는 그 종이를 받지 않게 되더라도 근거가 남아있죠. 그래서 I-94 또는 DSH가 발부한 영주권 카드, 예, 영주권 카드가 있으시면은 I-94는 당연히 자동 증명이 되니까요. 예, 그게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다음에 내가 SSI를 받게 되면 메디케이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SSI를 받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고 있다면
SSRI를 받고 있는 동안에 메디케이드는 계속해서 유효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죠. 의료 쪽이 더 관심 많이 가는 상황이 되니까요. 자, 진행을 하시다가 서류가 조금 하나가 미스가 됐거나 거절이 됐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포기 말고 새로운 창구 신청을 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유자격 비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자격이 있는 비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SSI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면 다시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예, 신분이 변경이 되었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49로 크레딧이 쌓이게 되면 사회보장국에 즉시 연락하셔서 바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청구 신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으로 청구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스폰서가 있으면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영주권을 받고 가족 이민이라든지 해서 한국에서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해당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 입국했을 때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동의서에는 누가 서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재정보증서라고 하며 보증을 해준 사람을 스폰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경우 여러분이 미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스폰서 그리고 스폰서의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원의 일부를 여러분의 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하시면 이 규정에 관해서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스폰서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 영주권자이신 분들 상당히 중요한 정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소셜 넘버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셨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혜택을 받으시려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비시민권자이어야지만 되고요. 노동허가가 있으면 사회보장번호가 있기 때문에 소셜 넘버는 필요합니다. 자, 사회보장국 연락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socialsecurity.gov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전화번호를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한국어 통역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까운 사회보장국에 방문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face-to-face로 상담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개인적으로 꼭 권해드리는데요. socialsecurity.gov 웹사이트에 가시면 My Social Security라는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계정이죠. 사회보장연금 내역서를 검토하실 수도 있고요. 소득을 확인하고 연금 확인 편지를 인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연금 이체 계좌에 대한 정보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은행 변경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 재발급, 내가 분실하셨거나 또 필요하실 경우에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SSA 1099-1042S 재발급 등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메디케이드 처방약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퇴, 신체 장애 및 메디케어 혜택들도 그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는 정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자, 다른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SI를 받으시는 분들은 받을 자격이 된다면 연방정부로부터 일반적으로 영양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연방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은 SNAP 지원 사이트가 제가 이렇게 걸어드리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통하셔서 트랜스레이터 한국어 통역으로 하셔서 다른 지원도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많으십니다. 주거지가 아닌 모든 부동산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세금 보고할 때 하게 되죠. 그리고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SSI를 신청할 때 포함되어야지만 합니다. 자, 주의할 점 두 번째입니다. 만약 SS를 받는 사람이 아들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비와 주거비를 무료로 아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취급해서 SS를 받는 금액의 30% 이상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의식주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공유하셔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오늘 영상 알려주시고요. 정보를 같이 공유하셔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정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연방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